네, 자, 오늘은 우리 남양주시 포천시 임장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강장군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장군님, 네. 저희가 이제 저번 주죠? 네, 네, 저번 남양주 주말에 포천, 다녀왔습니다. 그렇죠. 다녀왔잖아요. 네. 굉장히 느낌은 좀 핫했던 걸로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데, 네, 네. 좀 어땠던가요? 일단 좀 뭔가 바뀌고 있는 모습들이 보였다 해야 되나? 그렇죠. 네. 진접 이지구를 갔을 때도, 우리가 작년 2021년 3월에 딱 갔었거든요. 1년 네, 전이었죠? 딱 네. 1년 전에 갔을 때는 위에 이제 보상지구 내에 지작물들이 그대로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 철거돼 아,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진행 중인 모습이 보였군요. 네, 철거하고 펜스를 쳐놓은 네. 상태, 네, 그 상태였습니다. 펜스 정도만 쳐넣어도 일단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뭔가 네, 좀 알리는 효과가 날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죠? 느낌이 아, 하고 완전 있다. 다르죠. 그죠? 네, 이 뭔가 정도면. 움직이고 있다. 네. 지도로 한번 보여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을 조금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스터디 하면서 이제 다녀왔던 내역을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해놓는데, 네네. 이게 2021년 3월에 우리가 포천 남양주를 방문했던 그 기록입니다. 1년 전이군요. 네, 딱 1년 전 1년 기록. 전에 땅값이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네, 놓으셨군요. 그래서 노란색이 포천인데, 좀 이제 남양주랑 엄청 많은데 물건이, 네. 이때 당시엔 물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포천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압도적으로, 예, 네, 많아요. 요더 위에 있었는데, 이 네네. 잘려서 나와서, 일단은 포천 위주로만 한번 보도록 네. 하고, 평당 금액을 보면, 평당 200, 215만원, 125만원, 100만원대, 이런 100만원 초반부터 200 초반까지 물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100, 200대 물건들이 그렇죠. 있었다. 네. 요것도 마찬가지. 160만 원의 물건이 나와 있죠. 이런 것도. 140. 그렇네요. 전체 금액을 보면 5억대도 있었고, 뭐 오, 13억대. 그다음에 뭐 13억대, 9억대, 네. 10억대, 12억대, 5억대. 이렇게 전체 금액이 10억 미만짜리가 꽤 있었습니다. 10억 미만 혹은 10억 초반 초반 매물까지. 매물. 그렇죠. 그리고 물건도 다양하게 많았다. 네.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 저번 주 토요일날 갔을 때는 그렇죠. 물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확실히 개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예. 요 노란색이 포천이거든요. 네네. 물건이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31억, 68억, 77억, 평당 3, 400. 이렇게 금액대도 높고 평당 가격도 높은 이런 팔리지 않는 물건만 남아 있었던 겁니다. 덩치가 큰 물건들, 이런 그렇죠. 것들이 소화하기는 조금 버거운 네. 물건들이었겠죠? 시장이 이제 많이 네. 올랐다든지 아니면 그전에 물건들이 다 결론은 팔렸다. 뭐 그런 내용이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작은 물건은 나오면 팔리겠구나. 네. 이런 걸좀 생각해 볼수 있고, 큰 물건, 이런 거는 70억, 60억대를 포천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괴리감이 너무 커요. 부담스럽긴 하죠. 그렇죠. 네. 사실, 시리님 같은 경우에는 70억이 있으면 맞죠. 포천보다는 그냥 저는 도시 지역에 그냥 상가 건물, 그렇죠. 빌딩 이 네. 정도까지도 한번 덤벼볼 만한 금액 맞습니다. 같은데요. 모든 투자자, 네. 부자들의 심리는 동일합니다. 그렇네요. 70억이면 서울 시내로 가지, 포천은 10억대 전후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네.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가격이 오른 상태고, 앞으로 또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내용들을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왜 네네네. 가격이 더 올라가는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도권에서 네. 남양주시가 굉장히 지금 토지 토지. 쪽으로는 핫한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핫하죠.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 한번 잘 알아두시면 이번 네네. 기회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먼저 남양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남양주시. 네. 여기 이제 빨간색 테두리가 남양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터디를 간 이유는, 이제 남양주는 좌측으로 구리와 서울특별시랑 굉장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 네. 곳입니다. 원래 지리적으로 원래 가까운 곳이었고, 네. 그다음에 위쪽, 북쪽으로는 포천시가 접해 있거든요. 원래 입지도 좋은데, 여기 남양주시에 3기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그렇죠. 이런 발표가 났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요런데, 여기가 이제 진접 진접 이지구. 2 공공주택 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더 내려가 보면 남양주 왕숙 왕숙지구. 지구. 좀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2 공공주택 왕숙 왕숙지구가 하나 더 이지구.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여기 네. 양정 역세권 도시개발구요. 네. 택지 개발 사업들이 그렇죠. 많네요. 네. 아파트를 집어넣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보니까 이제 지도만 봐도 서울 근교로 택지지구가 다 그렇죠. 조성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예. 결론은 조금 낙후되어 있던 시골 지역이었는데 남양주는 이제 주거지로 바뀔 예정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데 이제 보상을 해주고 여기 기존에 있던 주민들을 내보내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3기 신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주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주 수요자들이 보면 빌라 입주민이라든지 공장 창고, 그다음에 뭐 식당도 있을 거고 이런 네. 주유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최근에 이제 보상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디로 이동해야 되죠? 그렇죠. 돈이 있는 사람들은 네. 더 서울로 가까운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저희 같은 투자자가 아닙니다. 예, 실제 뭔가 생존을 위해서 그렇죠.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하시는 거죠. 수요자들이거든요. 심리 자체를 보면 수요자들은 조금 더 싼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렇겠죠. 예, 그게 보면 이제 진접지구에서 좀 외곽지라든지 조금만 더 올라가면 내촌면이라는 여기는 포천이죠. 네, 포천입니다. 그래서 포천시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남양주 밑에 주변은 사실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비싼 지역이 많잖아요. 뭐 구리, 서울, 맞습니다. 그다음 밑에라고 뭐 광주까지도 있고, 네. 이게 요 아래쪽이죠. 네. 여기는 이미 주거기 때문에 네. 내가 여기서 비싸죠. 창고를 운영했다고 하면 창고와 어울리는 곳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대쪽으로는 가기가 조금 괴리감이 있다 보시면 돼요. 땅값 때문에? 네. 그렇죠. 아니면 이 안쪽으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요 위에 포천까지 이런 식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미리 포천시에 선점을 해놔야 될 겁니다. 그렇네요. 네. 물론 남양주도 마찬가지고요. 남양주도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죠. 네네. 이런 진접역이나 오남역도 4호선도 최근에 3월 달에 네. 맞죠. 저번 달에 개통했죠. 개통이 되었습니다. 네. 조금 더 몇 개 더 있지 않나요? 교통 계획은 많죠. 네. 네.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보시면 네. 남양주 이렇게 이제 지금은 진접선이 이제 4호선 연장선을 이제 진접선이라고 하죠. 네. 진접선이 이제 개통이 되었고 풍량역 앞으로 이제 풍량역이 하나 더 개통이 될 건데 네. 위치가 진접 2지구 네. 한 요쯤 되겠다 맞죠. 네, 그렇겠네요. 네. 그게 이제 9호선과 이제 연결되는 네, 이제 라인이 될 거고 네. 그다음에 별내 신도시에서 다산 신도시 네. 이렇게 별내선이라서 8호선 연장도 있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경춘선이 있고 있네요. 그다음에 경의중앙선이 원래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여기서 핵심이 이제 GTX B라는 B노선이 경춘선을 따라서 마성역까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땅값이 올라간다는 그렇죠. GTX B노선 네, 바람만 맡아도 네. 이제 오른다는 이제 GTX 라인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뭐 여기는 앞으로는 지금은 남양주지만은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권역이라고 나중에 보셔도 될 정도로 교통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죠. 그렇네요. 네. 이러니 땅값이 안 오를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남양주는 이제 앞으로 6만 세대 정도 들어온다고 합니다. 네. 뭐 왕숙지구, 2지구, 양정역 세권 사업부터 해서 진접 네. 2지구. 그래서 이런 시골들이 이제 주거로 바뀔 예정이고 그렇죠. 남양주와 가까운 포천 이런 곳은 네. 보상 및 이주 수요 때문에 그렇죠. 이 플러스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가 보통 땅값 상승 요인 뭐 네. 이렇게 하면 첫째로 인구입니다. 인구죠. 네. 인구는 뭐 아까 6만 세대 네.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이게 3명만 한 가구당 3명만 잡아도 그렇죠. 3, 6, 7, 8, 한 20만이 인구가 늘게 되거든요. 엄청나죠. 뭐 현재 남양주시는 73만 정도가 되니까 거의 100만 가까이 거의 90만이 되죠. 넘어간단 네,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그러면 거의 이제 100만 도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 호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통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보면 이주 수요가 이주수요. 아파트든 토지든 엄청납니다. 이 이주 수요에 대한 네. 수요에 대한 이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곳은 네. 땅값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경험 사례로 봤을 때 네. 그런 면에서는 남양주가 토지 상승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그렇습니다. 지역이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도 이제 개통이 됐고 진접지구도 이제 공사가 진행될 그렇죠. 거고 인구도 늘고 예. 그래서 이번에 입장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작년에 갔었을 때는 네. 땅값
임대료, 그러니까 땅값 공장이 지어져 있는 땅을 깔고 있는 공장이죠. 창고라든지 네네. 그런 게 대출이 70% 80%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50%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땅값이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갭이 투자금이 이제 많이 들어가야 돼요. 예전 1년 전에는 투자금이 한 2, 3억대만 들어가도 하나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아파트로 치면 갭이 약간 벌어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감정은 그대로인데 그렇죠. 대출 감정은 그대로인데 네. 시세가 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왕숙지구도 보상이 들어가니까 또 한 차례 더 올라가겠죠. 네. 이주 수요나 그런 것들이 몰리면서 집가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지역의 특징이죠. 네. 이런 것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체크해봐야 될 게 3기 신도시가 착공되고 어떻게 가격이 움직이는지 그 다음에 완공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 그 다음에 포천에 가면 제2외곽순환도로가 내촌면, 내촌 IC라고 들어오거든요. 네. 이런 게 개통이 되고 나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이런 걸 좀 많이 느껴보셔야 앞으로 투자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이제 금리가 좀 불확실하다고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무서우니까. 네. 그런데 공장 창고 이런 거는 임대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 내고도 임대료가 남는 공장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네. 우리 임대료로 감당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집가 상승만으로도 승부를 볼 수가 있다. 금리 상승 헤지 효과가 있군요. 그렇죠. 아. 네. 아, 좋은 용어네요. 네. 그래서 뭐 리스크가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품이 공장 창고이지 않을까? 월세가 나오는 땅을 넓게 깔고 있는 상품이지 않을까? 네, 그렇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뭐 가장 안정적인 부동산 종목이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네. 한번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창고 공장을 자주 네. 보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좀 토대로 해서 같이 한번 공부하셔가지고 요런 남양주라든지 요즘에 뭐 포천 그다음에 요새 또 핫한 김포도 있죠. 뭐 김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도 보시면서 네. 한번 공부해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